대학생들이 부산 일본 영사관 안에 들어가서 일본 경제 보복에 항의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수막을 펼치며 아베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려던 이들,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내부 앞마당. 대학생들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황급히 뛰어갑니다. 아베는 사죄하라.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21살 양모 씨등 대학생 6명이 부산 일본 영사관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앞서 신분증을 내고 정식 출입증을 받아 일본 영사관 안 도서관에 대기하던 상황. 영사관 밖에서는 시민단체의 일본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장소 보장하라고 좀 이제 마찰이 조금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 그 영사관 안에서 갑자기 일본을 규탄한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현수막을 담장 너머로 던지며 항의 시위를 이어가려던 이들은 경찰에 곧바로 연행됐습니다. 돌발 상황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영사관 주변으로 모여들며 경찰과의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대학생들이 연행된 경찰서로 자리를 옮겨 석방을 요구하며 항의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 등 대학생들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한 뒤 7시간여 만에 모두 석방했습니다. 밤 10시 반쯤 연행된 학생들이 모두 풀려나고 항의하던 사람들이 해산하고 나서야 긴박한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